215페이지 저당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자, 먼저 대표 유형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돼 있네요. 자, 1번 질문은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저당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네, 현재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종전 소유자. 즉 갑의 소유권이 있고 을이 채권 있고 여기 저당권이 있을 때 혹시 이 채무가 소멸해서 이 저당권이 무효 등기일 때 혹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병은 현재 소유자고 갑은 전 소유자입니다. 이때 이게 무효 등기일 때는 누구도 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전 소유자도 말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현재 소유자가 들어가면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종전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요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전부 다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저당권은 경매에서 매각으로 소멸한다. 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전부 다 소재됩니다. 억울할 거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 다 받든 못 받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것은 주종관계를 기억하신다면 네, 채권이 뭐가 되고요. 채권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종관계 들어가 있으니 종된 저당권은 주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 많은 이야기고 네 번째 질문은 당연히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저당권 설정 전후 관계없이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는 것. 네,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네, 정답은 1번 틀린 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5번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 위조서류에 의해서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다. 네, 저당권 소멸하는 것 아닙니다. 네,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네,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표 유형 하나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네, 저당권 가셔가지고 네,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에 15번 문제 틀린 질문입니다. 자, 1번 질문은 키워드가 네, 거기 특별한 사정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 두 번째,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만, 네,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 맞는 질문. 세 번째 것은 을이 갑수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때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그 임차권에 효력이 미치죠. 3번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종된 권리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갑토지에 을이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세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즉 이것을 새로운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면 건물 플러스 토지 임차권까지 함께 취득한다는 뜻이고,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조심할 것 협의 취득이죠. 네, 잘 보실 것이 만약에 협의 취득했다 그러면 요거는 매매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따라서 협의 취득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네, 이것은 물상 대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보상금은 매매 대금과 같은 성질이죠. 그래서 협의 취득했을 때는 물상 대위 행사할 수가 없고요. 어느 때 들어가느냐? 협의 취득이 아니고 네, 강제. 강제. 그죠? 강제로 수용했을 때. 이때는 이건 매매가 아니죠. 보상금에 대해서 강제 수용됐을 때 보상금은 이때는 물상 대위가 적용돼도 관계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협의 취득은 안 된다는 것. 다음 다섯 번째는 네, 차임에 관한 얘기죠. 차임. 네, 압류 이전 경우는 과실은 설정자 것. 그러나 저당 부동산 압류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 압류 이후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15번 하나 체킹했습니다. 넘기시고 다음 넘기시고 네, 페이지 222페이지 갑니다. 뛰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22번 갑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되는 경우 지상건물 법률관계 잘못 설명한 것, 권리 분석형 문제입니다. 자, 1번 질문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갑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을이 지상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을은 토지가 경매되더라도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네, 저당권 설정 당시 네, 키워드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라 한다면 네,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1번 질문은 보세요. 토지와 건물 소유던 갑 동일 소유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습니다. 따라서 을이 지상 건물 소유권 취득했을 때 을은 토지가 경매됐을 때 법정상권 취득하지 못할까요? 네, 취득하지요. 그래서 1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된다는 거. 2번 질문을 볼까요? 저당권 설정 전. 네, 저당권 설정 전부터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였으니 이 지상권 가지고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이 나타나면 지상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전 지상권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건물 없는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대지죠. 네, 그래서 나대지에 뭐 설정한 다음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미안하지만 뭐는 없다는 거? 법지는 없습니다. 일괄경매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고요. 네 번째 질문은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 취득이네요. 이쪽이네요. 후에 지상권 가지고는 경락인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 몇 번 질문? 4번. 그래서 2번과 4번은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거기 경락인은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저당권 설정 후 그 다음에 상속인 을이 건물을 건축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대지, 나대지죠.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했는데 상속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동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포인트는 포괄승계인, 상속인. 네, 상속인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번에서는 법치 이야기,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이야기, 그런 것들을 섞어서 낸 거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224페이지에 23번 법정 지상권 성립하는 경우.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법지 인정 안 되는 경우. 세트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대지로 시작하는 경우. 두 번째, 네, 나대지 마라. 함께란 말을 기억하시면, 함께. 함께. 그 다음에,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공철식 세 가지 기억하세요. 법치가 인정되지 않는 거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함께. 나대지 마라, 함께, 공동 공철식.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나대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 나대지 시작하는 기억은 법치 인정되지 않고요. 니은 보시면은 요거는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그래서 니은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네, 동일 소유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지가 인정될 것이고, 디귿은 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란 말이죠. 함께, 함께. 그래서 함께란 단어가 들어가면 법지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죠. 공동저당이죠. 그 다음에 철거 신축. 세트입니다. 나대지 마라, 함께, 공동으로. 네.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인 갑과 을이 그 토지에 각자 독자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또는 토지 지분의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실행되면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입니다. 따라서 미음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억하세요. 나대지 마라, 함께, 공동으로. 기억, 디귿, 리을 세트로 항상 기억하기. 법지 인정되지 않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23번 강추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을은 갑소의 X토지에 저당권 취득했다. X토지와 Y건물이 존재할 때 을이 X토지와 Y건물 일괄경매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일괄경매는 나대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나대지.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나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네, 경매 당시 동일 소유. 그러면 토지 플러스 건물 같이 함께 캔. 조심할 것, 입장권은 토지만 입장하지 건물은 입장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으면 나 토지만 캔 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세트입니다.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마치고 싶다면. 그러면 기억 지문은 네, 저당권 취득하기 전 이미 Y건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나대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괄 경매 물 건너갔고요. 니은, 을이 저당권 취득한 후 갑이 X토지의 Y건물을 축조하여 병에게 뭐했다?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동일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양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괄 경매는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디귿 을이 저당권 취득한 후 정이 지상권 취득해서 Y 건물을 축조한 뒤 존속 기간 만료되자 갑한테 매수 청구 행사에서 처분했다. 아,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동일 소유가 된다는 뜻이 되지요. 또 동일 소유 니은이죠. 안 되고요. 그래서 디귿은 동일 소유가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일괄 경매 할 수 있다. 그래서 27번은 2번. 27번은 2번. 27번입니다. 27번은 2번. 그래서 법정상권 인정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일괄 경매 나디 시작한다는 것 세트로 항상 기억하셔 가지고 대비해 두어야 될 겁니다. 26번은 풀어보시면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페이지 228페이지 갑니다. 29번. 228페이지 29번. 29번 가겠습니다. 갑수 엑스토지에 을의 갑에 대한 채권 담보에서 저당권 설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겁니다. 갑의 채불로 인해서 네, 경매를 실행했을 때, 자, 그럼 여기 피담보 채권 범위 나왔네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비용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네, 피채권 범위 다섯 개 순서적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1년분, 실행비용. 두 번째 겁니다. 토지가 수용돼서, 네. 그러면 이 수용이라는 것은, 네. 강제,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용됐을 때 보상금은 변형된 가치금으로, 네. 무슨 대위할 수 있다? 물상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 맞는 지문. 세 번째 겁니다. 을 저당권 설정된 후 갑이 엑스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엑스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해서 토지와 건물 매각 때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네, 아까 여기서 했던 이야기죠. 나대지 저당권 신축 동일 소유 오케이. 근데 일괄 경매 하더라도 토지만 입장권이 있는 거지 건물은 우선 면제가 없거든요. 근데 살짝 3번, 살짝 건물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함정이죠. 그래서 29번, 3번 지문 X입니다. 토지에는 우선 면제가 들어가도 편의를 위해서 일괄 경매하는 것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입장권이 없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다. 일괄 경매 정확하게 기억할 것. 네 번째 거 설정자 잘못으로 엑스토지 가액이 현재의 감소가 됐다. 네, 이때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이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담보물 보충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설정자 잘못이 있을 때. 자, 그래서 됐고요. 다섯 번째, 을의 채권이 소멸된 후 을이 별도로 취득한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전 저당권 등기를 재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이전 엑스토지에 정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3자 이해관계가 이미 붙어 있다면 이 저당권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29번은 정답이 3번. 결국은 일괄 경매에 가서 꽂혔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29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1번 가겠습니다. 31번. 페이지 230페이지에 31번. 저당권 처분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자, 일단 2번 참고하겠습니다. 자, 종된 저당권을 주된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
31번, 1번부터 볼까요? 네, 저당권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 양수방은 당사 있으면 충분하지, 네,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 양도인, 양수인 둘 사람만 합의가 있으면 되는 거지 채무자는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주정관계, 종된 것을 주로부터 독립 양도한다는 것은 논리 모순. 세 번째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가 소멸하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죠. 따라서 거기 뭐 전부 명령받아서 등기 격려해봐야 저당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 등기. 네 번째 것은 저당권 설정 후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됐다. 네, 종전 소유자도 네, 말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다섯 번째네요.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 등기 되기 전 경매가 됐네요. 경매되기 전까지는 회복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매가 돼버리면 다시 회복 등기에서 원인치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갑니다. 어차피 저당권은 우선 변제받는 게 목적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회복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자기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31번 정답은 5번. 다음 이제 근저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저당 네, 35번을 한번 가볼까요? 35번 35번 가겠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에 3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다. 매수인이 매각되고 만납한 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틀렸네요. 채권 최고액이 있어서 시작되는 것이 근저당. 자, 스스로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네, 채무가 확정됩니다. 채무가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경매 신청 후 그다음에 경락인이 대금을 다 완납했다. 네, 완납한 때가 아니고 경매 신청 시 채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1번 지문 네, 바로 X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겁니다. 경매 신청한 다음에 경매 신청 취하했다. 자, 그러면 이미 채무가 확정됐는데 아우 내가 잘못했네. 신청을 취하했다. 네, 번복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법은 한 번 던지면 낙장불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할 것. 한 번 던지면 끝.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근저당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확정 전에는 세 번째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거 경매 신청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거죠. 네, 채무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확정 전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네,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는 거 4번 조심하시고 다섯 번째는 결산기 정함이 없다면 네, 언제든지 해지해서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거 네, 35번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37번으로 가겠습니다. 234페이지
4번 채무자 에이스 엑스터지의 채권 최고의 5억 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근저당권 취득. 을이 다시 그 토지에 근저당권 취득하였다. 그럼 어떻습니까? 채무자 A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 A가 있고 답이 네, 채권 최고액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다시 을이 똑같이 채권 최고액을 해가지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즉 A, B 선순위, 후순위가 있다는 뜻이네요. 1번 질문입니다. 엑스터지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 신청 누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관계없이 네, 갑과 을의 근저당권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네, 늘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합니다. 어쨌든 채무 확정돼서 저당권 돼가지고 소멸합니다. 그리고 각자 우선 면제 받으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갑의 근저당권 존속기간이 2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갑의 새로운 채권도 5억 범위 내라면 근저당 담보된다? 틀렸네요. 왜 틀렸을까요? 네, 채무가 뭐가 되면? 자,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그 위에 발생하는 채권은 여기다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반 저당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X. 세 번째 겁니다. 을이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 실행 비용 피담보 채권 범위에 포함되지만 네, 그것이 채권 최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경매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것입니다. 채권액이 실제로 6억 원입니다. 갑이 엑스터지 매각점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5억 원이지만 A는 갑에게 6억 원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말소는 청구할 수 없죠. 네, 그대로입니다. 왜? 채권 최고액이 5억이기 때문에 경락대금에서 최우선 면제받을 수 금액은 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기 때문에 전액을 갚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 갑이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 갑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이 하는 게 아니고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네, 이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경락대금 다 완납했을 때 채무가 확정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37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공동저당 가셔가지고 네,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42번 정도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에 42번 정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채권 가진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갑의 채권액은 1억 5천이네요. 그래서 을 소유, 네, 채무자죠. 채무자 을 소유 X. 가업과 제3자네요. 물상보증인입니다. 네, 물상보증인 이 토지에 갑이 저당권 공동 저당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은 X가옥에 자, 이 X가옥에 정은 후순위가 붙어 있다는 얘기고 네, 이쪽은 무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가 저당권이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럴 경우에
물상 보증인은 입에 칼 들고 있다. 그래서 딱 여기다 경계를 칩니다. 함부로 넘어오면 죽습니다. 칼 든 사람은 넘어갈 수 있다. 여기 넘어오다 칼 맞아 죽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풉니다. 1. X가 Y토지에 대해서 동시배당이 행해진다. 이때 X토지 경락대금은 지금 1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건 2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안 분배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무자에서 1억을 뽑고 모자라는 잔액은 이쪽 가서 5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X가옥에 대해서 실행해서 채권 일부 배당받았다. 자, 그러면 X토지죠. 여기 들어가서 일부 배당받았다? 네. 이때 후순위는 여기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칼 맞아 죽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행사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세 번째 지문. 네. 이때 Y토지 들어가서 몽땅 받았다가 되어 있습니다. 칼 들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따라서 누구는 병은 갑을 대위하여 X가옥 저당권 뭐한다? 취득하죠. 네. 맞는 지문이죠. 칼 들고 취득합니다. 네 번째 지문. 3에서 무는 병을 대위해서 X가옥의 1번 저당권 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네, 당연히 무는 칼 들고 들어간 사람 따라 들어가서 물상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 있다 없다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갑이 Y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해서 채권 전액을 몽땅 받았습니다. 자, 을은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갑에 대해서 자 여기 돈 다 받아갔어요. 이때 채무자가 요 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아 요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후순위가 칼 들고 들어와서 저당권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을은 말소 요구할 수는 없다. 해야지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 계산 문제 몇 가지 내용 봤습니다.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